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7페이지 여기 특별건축구역부터 할 차례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한번 봐요. 특별건축구역은 의의만 잘 알면 돼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그것만 알면 돼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자, 제일 끝에 자,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 그래서 그거를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는데 자, 누가 지정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 건축 구역은 국장하고 또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렇죠?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그럼 말 만들면 되지.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이 특별 건축구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정합니까? 그러면 뭐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해달라고 뭐하면?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지정했다면 이를 고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지정할 수 없는 곳 나오나요? 예, 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곳이냐?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건축물에 건축을 할 수 없는 곳. 그러면 어딥니까? 개발 제한 구역, 뭐 자연 공원, 접도 구역, 보전 산지. 모르는구나. 이렇게 줄 긋는 거 보고 이렇게 멍하게 있는 거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에 일반적으로 건축물 건축을 잘 못 해요. 보전 산지, 접도 구역 이런 데에다는 건축물 건축을 못 한다고. 그런데 그런 곳에 창의적이고 조화로운 건축물 건축하겠습니다.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연공원, 그 다음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같은 데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자, 요런 의미는 자, 이제 그 밑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건축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봤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들어봤나요? 아유, 이거 못 들어봤다 그러면 큰일 나. 나 여기서 막 쓰러져. 어? 나 여기 쓰러지지. 이거 맨날 이것만 강의하는데. 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의제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데, 자, 이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죠? 요거는 의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이유는.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 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못 쓰면 안 된다고? 용 쓰면 안 된다고. 용도 지역에 의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배제라는 게 나와요. 자,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무슨 건축물?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려면 규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서는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죠. 건축법의 일부 규정에 적용이 배제돼요.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뭐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 뭐 높이 규제에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도 배제되는 규정에 용적률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제 이게 답이라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용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용도 지역이 의제되지 않고 용적률은 배제되는 규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조화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일부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미술 공부라고 그래서 미술 공부는 조화로운 건축물, 아니 조화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모르네. 몰라. 그래서 미술 공부해요. 그래서 미술은 미술 작품의 설치,
공원의 설치,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자 조화로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 건축구역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밑에 보면 특별 가로구역이라는 거 나와요. 네,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가로구역이라는 거 많이 배웠어 안 배웠어? 가로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 그러면 가로 그러면 뭐 얘기한다고요? 그 도로 맞죠? 아우 나 잠깐만 강의하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 봤어요. 앞에서 강의하다가 엄마 애타갖고 아우 나 아무래도 여기 쓰러질 것 같아요. 예. 에휴 그래 어서 와 그래 앉아 그냥 응. 야 지금 쓰러지려고 하는데 왜 인사까지 하냐? 자 특별 가로구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는 특별 무슨 구역이고 특별 건축구역은 이렇게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건데 얘는 가로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도로 주변 이렇게 나와야 돼. 가로구역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도로 주변에서 자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특별 가로구역이야. 이해하셨어요? 대신 뭐 도시 경관을 창출한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용도 지구가 나오면 무슨 지구 나와야 된다 그랬지? 미관 지구. 그치 딱 맞으셨어. 모르는 게 하나도 없네. 아 무슨 지구 나와야 돼? 건축법에서는 미간지구가 나오는 거예요. 미간지구. 아우 아주 그냥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간지구 안에 일정한 도로 주변에 맞아요? 예.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주변의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자 도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 얘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장 또는 허가권자. 얘는 누가 지정한다고? 허가권자. 특별건축구역은 국장하고 누가? 시도지사가. 가로구역은 국장하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은 꼭 항상 미간지구 안에 어디 옆에? 도로 주변에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특별 가로구역.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 말 속에 다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3번에 보면 건축협정이라는 거 나오죠. 무슨 협정? 아, 요거 여기는 한번 여기 봐봐. 건축협정은 다른 거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협정이니까 여기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같은 자들이 있죠. 예? 그럼 얘는 행정주체라는 거야, 사인이라는 거야. 정비법에서 얘기하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이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전원의 합의 그 사람들 사이에 전원의 합의를 위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은 어떤 건지 아실 수 있겠어? 거기 써 있잖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어디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건축에 관련된 협정을 체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건축협정. 그래서 밑에 보면 맞벽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형 이렇게 봐봐. 맞벽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내 건축물이고 이거 내 건축물이고 요거는 요 건축물은 니 거예요? 이거 니 거고 이건 나 요건 내 거고 이건 니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둘 우리 둘이가 여기서 이 친구도 이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저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해서 야 우리 여기 건축협정구역 지정해갖고 건축협정 맺자 그러면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건축물을 지으면서 요 벽을 같이 그냥 딱 붙여서 쓰는 거야. 싫으네 갑자기. 아니 자네가 하면 안 되겠어. 이쁘나 네가 해? 이거 네 거 해? 이거 네 거? 아유 네 거 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그럼 원래는 나도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고 우리 이쁜이도 건축허가 신청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할 때는 협정 구역이라면 협정을 체결했다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어떻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가 저도 허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돼, 안 내야 돼? 그리고 나중에 착공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용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냥 공동으로 한 번으로 할 수 있다고. 이게 건축협정 어떤 건지 알아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얘네들도 규정할 때 그러면 저도 여기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이 친구 건축물도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런 규정 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같은 거 맞아요? 지하층 설치하는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게 뭐라고? 그게 맞벽이라고요? 아주 이분 아주 그냥 앞에서 아주 맞장구를 치는만 아이고 그게 뭐라고요? 대지 안에 조경 같은 거 할 때도 저도 뭐 10% 하고 이 친구도 10% 할 필요 없이 같이 지은 거니까 같이 여기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조경 같은 거 할 수 있다 없다. 느낌만 아시라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특별건축구역은 그 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생긴 게 가로구역하고 건축협정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준 거예요. 은행인지 알아요? 의미만 알면 돼. 이해하셨어? 네. 건축협정하고 특별가로구역 구별 못하면 안 되지. 어느 모의고사에 봤더니 이게 나왔더라고. 다음 중 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지정될 수가 없는 것은, 뭐 미간지구 안에 도로변에 이런 게 나와. 그럼 여기는 건축협정구역 지정해야 돼, 특별가로구역 지정해야 돼? 그런 거 아시겠어? 네. 나머지들은 이제 사인이, 건축협정은 사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요. 건축협정 그러면 저하고 이 친구를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그랬지. 저하고 이 친구를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4번에 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하고 5번에 보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이렇게 나오죠. 4번에 분쟁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5번에 민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자, 분쟁 전문위원회하고 민원 전문위원회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자, 공통점은 사인과 사인 간에 그쵸? 예, 건축물 건축 있죠? 건축물 건축과 관련된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을 뭐하고 조정 재정하기 위해서 중앙건축위원회에다가 두는 거. 어디에다 두는 거? 중앙이면 국토교통부에다 두는 거다 이거죠? 중앙건축위원회에다 두는 전문위원회가 분쟁 전문위원회예요. 이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분쟁 전문위원회는 어디에다 둔다고? 중앙건축위원회. 맞아요? 그러면 조정은 서로 싸운 거지요?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 중에 아무나 한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돼요. 조정은. 근데 재정은 신중해야 되겠죠? 요 당사자 간에 무엇으로? 합의로 재정을 신청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조정을 딱 신청하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3인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자, 재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몇 인이냐면 5인의 재정위원회를 둡니다. 조정위는 이렇게 세 글자로 써놨어요. 왜? 3인으로 구성되니까. 재정위원회는 다섯 글자 써놨어요. 왜? 5인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이렇게 신청이 있으면 조정은 60일 안에 절차를 마쳐야 돼. 이제 이게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90일이었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줄여준 거죠. 예, 재정은 예전에는 180일이었었는데 지금은 120일 안에 절차를 마쳐라. 요거를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조정의 효력 보시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이 나면 즐거워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에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합의에다 동그라미.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합의하는 거예요. 예, 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O라고 X라고. X. 좋아요. 비용 부담.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서 조사 같은 거 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그 들어가는 비용은 당사자 간에 무엇으로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돈 낼 때 되면 합의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럴 때는 조정위원회, 재정위원회가 부담하는 비율을 정해준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 재정하기 위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번에는 민원 전문위원회죠. 예, 그래서 요거는 똑같아.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 민원. 무슨 민원이요? 질의 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게 이게 민원 전문위원회. 그래서 시도에 두면 얘는 민원 전문위원회는 지방 건축위원회에다 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지방. 그래서 시도에다 두면 광역 민원 전문위원회고. 맞아요? 시군구에 두면 기초 민원 전문위원회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광역은 시도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권, 허가와 관련된 거, 허가사항하고 도지사의 사전승인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나요? 공부 안 했네? 도지사는 허가권자라고 아니라고? 대신 일정한 경우는 사전승인 해줘야죠?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사항하고 도지사의 사전승인에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는 데가 어디라고? 광역. 그러면 기초는 시군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주는 허가사항하고 맞아요? 경미한 건 뭐 한다고? 신고. 여기와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해서 두는 게 뭐라는 거예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질의민원이란 뭘까요? 질의민원이란? 예? 질의민원 모르죠? 모르잖아? 그래, 그런 거 물어보겠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특별 여기 대전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됐어요? 그럼 제가 누구한테 허가 신청하지? 대전광역시장한테. 맞지? 야, 네가 그걸 왜 먹어? 지금 이 결정적인 순간에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처음부터 떠든 건 난데 웃겨 죽겠네 아주. 질의민원 지금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대전광역시장님한테 허가를 신청했어요. 근데 아직 허가 처분이 나왔어 안 나왔어? 허가 불허가 처분이 안 나왔어요. 요때 하는 거야. 만약에 그 처분이 난 후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건 질의민원이 아니라 그런 이러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거 건져주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하는 게 무슨 민원이라고요? 질의민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6번에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갑니다. 자, 위반 건축물. 무슨 건축물이요? 위반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을 위반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허가권자가 내릴 수 있는 처벌이에요. 만약에 이게 형벌이면 뭐 징역 또는 벌금형이면 법원에 의해서 가는 거지 허가권자가 못해요. 근데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내준 허가나 승인 있죠? 이거를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허가 내준 거 승인 내준 거 취소할 때는 뭐 개최하라 그랬어? 청문해야지. 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한 거 처분
취소 처분 내리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예요? 청문. 그 다음에 공사 중지 명령 있죠? 공사 중지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야, 마셔. 식으면 뭐. 삐져갖고 애가. 그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더, 허가권자가 다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위반한 건축물이니까 여기에서 영업허가 같은 거 내주지 마세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시정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정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싸가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해요. 뭘 부과한다고요? 이행 강제금. 얘는 뭐 항상 똑같은 것부터 얘기해 줄까? 문서로서 개고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문서로 부과하는데 얘는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물이니까 1년에 2회씩 그러면 안 돼? 2회 이내에서. 그 다음에 얘는 건축물이니까 대지가액을 중심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건축물이니까 대지가액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건축물에 관련된 지방세법에서 세법 얘기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건축물에 관한 그 기준액이 되는 게 시가표준액이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뭐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번 봐봐.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 요 네 가지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50%에다가 내가 요거를 위반한 면적을 곱한 금액 있죠? 요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됐나요? 근데 건폐율, 용적률, 허가제, 신고제 외에 다른 거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시가표준액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거, 건축법에는 자살방지용이 있어요. 그래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무슨용? 주거용. 저 계속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면 낼 돈 없어서 저 주거용 이거죠. 그래서 죽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 그래서 자, 봐. 이런 거는 총 부과 횟수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요 법정된 금액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자살방지용 조례로 따로 정한다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뒤에 있는 거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개정된 게 있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요거 가로구역하고 건축협정에 관련된 거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영역은 아니에요. 주로 오히려 이행강제금 쪽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요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 제일 쉬운 주택법. 근데 공부를 안 해서 못해. 아, 진짜 아주. 주택법 쉬운데, 자 한번 가봐요. 주택법은 자 정리 한번 해드려 볼까. 뭐를요? 주택을 이렇게 건설해서, 주택을 뭐 해서요? 건설. 주택을 뭐 한다고요? 건설해요. 요 개념을 알아야 돼. 주택을 건설해서, 이 건설한 주택을 건설한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거를 일단은. 됐어요?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주택이 뭡니까지. 주택 뭡니까? 건축법 시간에 배운 거잖아. 주택도 건축물이지. 건축물이면 지붕 있고 벽, 그쵸? 또는 기둥이 있는 이런 건축물이죠.
그리고 그 건축물이 깔고 있는 이 부속 토지까지. 하여튼 이렇게 생겨먹은 게 주택인데, 자, 건축법에서는 얘의 구조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용도를 분류할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이 어떻게 쓰면 주택입니까? 물어보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주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건축법에서 배운 거야. 구조나 이용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 공동주택이 아연닭이었었지. 아연닭이가 있었죠. 근데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모여서 건설해서 국민들에게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것만 알면 돼. 일단은 이것까지는 건축법에서 배운 거. 개념 정의.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주택법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공동주택인데, 여기 한번 봐. 공동주택, 뭐 예를 단독주택은 이 건축물 전부가 주택으로 이용되면 단독주택이고, 맞아요? 이 건축물 중 구분을 해서 일부분만 주택으로 이용하면 이거는 뭐고요? 공동주택이고.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면 단독주택, 건축물의 일부면 공동주택이에요. 문장인지 아시죠? 근데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인정한다는 거 알잖아. 근데 이 공동주택 내부에 하나의 전유 부분에 내부의 일부를, 내부의 얼마를? 일부를 세대를 구분해서, 뭐를 구분해서요? 세대를 구분해서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버린 주택 있죠? 이런 주택이 있어요. 그런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해하셨어? 한번 가봐. 읽어줄게. 그거부터.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모여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진 주택.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대를 구분한 공동주택. 맞아요? 대신 이 한 세대가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놨다고 해도 얘네들 하나하나마다 구분소유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신 이제 중요한 게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이 공동주택 요 일부가 여기가 한 세대잖아요. 근데 여기를 구분해 놨다 하더라도 세대수는 구분된 세대수가 아니라 몇 세대 된다고? 한 세대가 되는 거죠.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알면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뭐 구분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세대를 구분했다면 뭐가 가능해야 되니까? 생활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 이상해야 된다고?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 하나 알면 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세대별 구분된 각각의 주거전용 면적의 합계나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호수는 주택단지 전체에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될 것. 그 정도 알아두시면, 하나 새로 생긴 거니까 알아두세요. 그래서 세대별 구분형, 세대별 그래서 세세 그래갖고 얘는 무조건 되고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 3분의 1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자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책에 보면 건설 자금 밑에 단위 규모는 지우세요. 이제 단위 규모는 없어졌어요. 지우세요. 박스 밑에. 박스. 건설 자금하고 단위 규모 이렇게 돼 있죠? 네, 단위 규모를 지우라고요. 자금에 의한 분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국민주택. 하나가 무슨 주택? 국민주택하고 또 하나는 민영주택이에요. 건설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하면 무슨 주택하고 무슨 주택이 있다고?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얘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 주택도시기금. 무슨 기금이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호당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요거를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국민주택. 이거 개념만 알면 끝이지.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할 수 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무한 주택 제외한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 무슨 주택이고 민영주택. 어느 사람이 이런 것도 물어봐요?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대. 뭘 안 배워?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이라는 거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 배웠지? 얘는 국민주택이에요? 민영주택이에요? 여기 국민주택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가 건설한다고? 그러니까 공적사업 주체가 아닌 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인데 국민주택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죠. 근데 얘는 뭐래요? 중형. 우리 공법에서 소형 그러면 얼마라고? 60제곱미터 이하가 소형이지. 그러면 소형 아니면 되잖아. 그러면 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누가 건설하는? 민간이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뭐라고 한다고요?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안 가르쳐 주긴 갖다 맞추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여튼 응용력이란 코딱지만큼도 없어요. 아세요? 아, 이 다 배운 거야. 여기 있는 거 수업 시간에 안 하는 것들 있죠? 그거는 배운 거를 잘 알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죠? 그런 것까지 굳이 강의할 필요 있나? 얘기해 준 것도 잘 못 알아듣는데. 자, 이번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어요. 이것 좀 알아둬야 돼. 도시형 생활주택. 자, 주택. 주택을 잘 알아야지, 주택을. 자, 얘는 300세대 미만이. 몇 세대 미만이야? 300세대 미만.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무슨 지역에 건설돼야 돼? 도시지역. 도시지역 알아요? 네. 응, 알면 대행이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돼요. 그래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지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고? 단지형이 있고 원룸형이 있어요. 단지형하고 원룸형이 있는데 이 단지형에는 아파트가 없어. 뭐만 있다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만 있어요. 오늘 원룸형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알면 되지. 원래 연립하고 다세대주택은 몇 층까지 해야 돼? 4층. 근데 단지형 연립, 다세대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몇 층까지 할 수 있다고? 5층. 자, 원룸형은 다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얘기 안 할게. 다 아는 거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는 85제곱미터 이하고. 맞아요? 얘는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근데 여기 원룸형 중에서 요거 30제곱미터 이상인 거 있지? 여기서부터는 원룸형이라도 투룸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됐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건축 지향까지 공부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절대 같이 지을 수가 없어요. 단지형하고 원룸형은 하나의 건축물에 절대로 같이 지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 다음에 원칙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무슨 주택하고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이것도 지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됐나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는 거야. 예외에 갑니다. 자, 예외는 다 원룸형 주택이에요. 무슨 주택이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여기가 원룸형 주택이에요. 원룸형 주택하고,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있죠?
한 세대만큼은 몇 세대?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어디든.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 여기 도시형생활주택은 어느 지역에다 정되는 거야? 도시지역. 이 중에서 준주거지역하고 무슨 지역하고요?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도 도시지역 중에 있는 거죠? 자, 여기라면 만약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주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원룸형주택하고 다른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거 있죠? 다른 주택은 같이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대수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라면? 준주거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지역이 아니더라도 원룸형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한 주택만큼은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도시형생활주택에는 주택의 감리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도시형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번에는 준주택이야. 요거는 잘 맞추더라고. 준주택은 엄청 잘 맞춰요. 왜요? 오노닥이니까. 준주택은 뭐니까? 오노닥이. 오가 뭐죠? 오피스텔. 노는 그렇죠. 다는 다중생활시설. 기는요? 기숙사. 즉 주택 외의 건축물과 자, 그 부속 토지인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뭐라고 한다고요? 준주택. 좋아요. 이게 주택에 관련된 개념이에요. 알아야죠. 됐나요? 이거 모르면 주택법은 끝나지. 주택. 근데 이건 알겠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 틀리면 안 돼요. 주택. 자, 근데 이번에는 공공택지라는 거 나와요. 무슨 택지? 공공택지.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 공부하려면 알아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고 하면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무슨 방식에 의해서 수용 어떤 시행자가 공적 시행자가 수용 방식에 의해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에도 신경 써야 돼.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공택지. 우리 지지난주에 정비사업 배웠죠? 정비사업은 누가 시행하지? 정비사업은 에? 이분은 하여튼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 조합이 하는 거라니까. 조합은 공적인 자야 사인이야? 그러면 정비사업은 공공택지하고 관련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은행인지 알아요? 됐어요. 아, 이분은 왜 틀려놓고 옆 사람하고 얘기해요? 자요. 밑에 갑니다. 이제 주택단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오는 거예요. 주택단지라는 걸 알면서 이 건설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건설의 개념을. 보세요. 자,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건설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설하느냐.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만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건축법하고 다른 게 이거야. 예,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을 건설하면서 딸리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 안에서 생활을 위한 복리시설. 생활을 위한 공동시설이 있죠? 요것도 같이 설치해줘야 돼. 그게 뭐예요? 복리시설. 그래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주택만 짓는 게 아니라, 됐어요? 자, 주택도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면서 부대 복리시설까지 함께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설치되는 이 1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
주택단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단지. 그러면 이게 건축법하고 틀린 거지? 건축법상 건축물을 짓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대지라 그래요. 건축법은 그냥 대지라 그래. 거기에다 건축물 하나 짓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 주택단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는 주택은 몇 호? 30호, 30세대 이상 건설되면서 개만 짓는 거 아니야. 모두 져야 돼. 부대, 복리시설까지 같이 지어지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 주택단지라고 얘기해. 건설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리는 시설이고, 맞아요? 복리시설은 여기 입주한 사람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건축허가 받으면 돼, 안 돼? 건축허가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려면 뭘 받으라는 거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마치 중요한 말이 여기서 다 나와. 주택단지라는 말 속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맞아요? 주택을,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고? 주택단지. 좋아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고, 여기도 주택단지가 있고, 또 이쪽에도 주택단지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주택단지가 여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 중간 사이가 뭐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거로 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합쳐서 하나의 주택단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되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예요. 일반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도로, 일반도로니까 얘는 20m 이상의 폭을 가진 일반도로로 분리되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 8글자 이상이죠? 그러니까 얘는 몇 메타 이상? 8m 이상의 도시군 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라. 됐어요? 자, 일반도로라면 얼마 이상? 잘했어요. 도시 계획 예정도로라면 8m 이상. 이렇게 분리되면, 자,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자, 이번에는, 자, 책에는 없는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잘 들으시오.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의 주택, 여기 이제 주택단지 하나예요. 하나가 있는데 이 주택단지를 두 개의 공구로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공구라 그래요.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를 분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사업 시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구가 되려면, 됐어요? 자, 보세요. 전체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저 뒤에 나와. 근데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냐면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어지는 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라는 거야? 600세대 이상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구로 나누는 거니까 이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누는 경계가 분명해야죠. 예, 6m 이상의, 얼마 이상의? 6m 이상의 도로나 뭐 녹지 공간 같은 거로 해서 요 경계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6m 이상으로 이렇게 공구를 분할을 했어요. 그럼 여기 1공구, 여기 2공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600세대 이상이라고 한 이유는 분할된 공구는 몇 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네, 300세대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몇 세대 이상일 때,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 네, 그래요.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어요. 주택이 뭔지 알겠어요?
건설한다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 이 개념을 통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주택법은 주택을 뭐해서 건설해서 뭐 한다는 거야? 공급한다는 거야. 건설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 근데 비교하자. 이번에는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리모델링은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주택법 사업격 승인이 아니야. 아니지. 건설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이 아닌 리모델링은 뭐 하는 겁니까? 노후화 억제. 뭐 억제?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대수선하고 일부 증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일부 증축이 되려면 자, 공통점. 자, 사용 검사일로부터 몇 년이 지나야 돼? 15년이 경과된 무슨 주택이어야 돼? 공동 주택이어야 돼. 이제 이건 기본이야. 자,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이에요. 자, 근데 첫 번째 주거전용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게 리모델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국민주택 규모야.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는 10분의 4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니까 전용 면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필요하다면 공용 부분도 공용 부분을 건드는 것도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그럼 이 두 번째는 요렇게 각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을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 기존에 있는 세대수가 있겠죠.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뭐를 증가시키는 거 세대수를 증가하는 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수직 증축. 무슨 증축이요? 수직 증축도 리모델링인데 자 수직 증축은 15층 이상이면 몇 층 이상이면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 층 14층 이하면 2개 층까지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면 돼요. 리모델링하고 건설하고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거 개념만 알면 안 돼. 이제 구별할 줄도 알아야 돼. 구별할 줄도. 자, 리모델링하고 자, 주택의 건설. 그래서 건설 그러면 뭐 생각해야 돼? 주택 단지. 주택 단지 생각해야지. 그래서 여기에는 부대 시설도 있어 없어? 딸리는 거니까 주차장 같은 거 얘기하고 자, 복리 시설은 여기 입주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복리 시설이니까 어린이 놀이터 같은 거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기간시설하고 주택단지 바깥에 있는 기간시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설도 있어요. 그런 시설을 뭐라고 하냐면 간선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가스통지역,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있죠. 얘는 그냥 무조건 되고 간선시설. 얘는 그냥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간선시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 잘했어요. 밑에 보면 최저 주거 기준이라는 거 나와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설정 공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 주거 기준 설정 공고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화장실 등과 같은 설비의 기준 그 다음에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환경 기준 있죠. 요 네 가지 항목별로 최저 기준을 설정 공고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한다고 이거를 국장. 요 한 번 요 네 개 항목별로 주거 기준을 한번 설정하면 영구적일까 시대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요거는 바꿔줘야 될까? 아유 또 그런 건 또 잘하네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넘기세요. 이번에는 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거 나와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 주택정책의 기본 목표를 자,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 주택종합계획. 그러니까 누가 수립시행해야 돼? 국장. 여기 중에서 서민들을 위한 거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4번 국민주택, 임대주택, 건설공급. 그 다음에 5번 저소득자, 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거 있죠? 이런 게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이더라. 그 정도만 알면 되고 9분까지 공부합니다. 연도별 계획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다고? 10년 단위 계획으로 구분하는데 연도별 계획은 당해 연도 언제까지 수립하라고?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매년 2월 달만 되면 연도별 계획을 나라에서 발표하겠죠? 예, 그때마다 공보 선생님 생각하세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뉴스나 이런 거 볼 때 해마다 2월 되면 누가 생각나더라? 왜요? 주택종합계획 뭐 TV에서 막 나오니까. 은행인지 알죠? 그래요.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이거 이제 다 배웠어요, 이게? 이제 다 배워갖고 이제 요거를 이제 알면 돼. 자, 여기에 써 있는 거 지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둬야 돼, 여기. 여기에서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와, 맨날. 두 문제 이상. 요 주택 건설 이 용어 정의에서 주택법은 두 문제 나와요, 항상. 됐어요? 그럼 봐봐. 이 얘기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맞아요? 이거를 필요한 국민에게 팔아먹는다. 공급해 준다. 맞아요?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주택법이다. 그러면 주택을 건설해서 국민한테 팔아먹는 사업을 하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걸 누구라고 하냐? 사업주체라고 그래. 그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사업주체. 아유, 너무 쉽지? 그러면 사업주체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주택법에 의해서 뭘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라고요? 사업주체.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말 만드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서 필요한 자에게 공급해줌으로 인해서. 맞아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진 정책적인 법이 무슨 법이라고? 주택법. 그러면 여기 한번 봐.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도 지 맘대로 못해?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건설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건설했다고 지 맘대로 팔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팔면 돼? 안 돼? 안 돼. 법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해 줘야지. 국민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이 향상할 거 아니야. 여기 봐봐. 그럼 이런 얘기네. 여기서 우리는 이거 알 수 있겠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한 주택은 사업주체 마음대로 공급했어요? 오예요, X예요? 안 돼요, 절대로. 예. 법령이 정하는 대로. 여기 불령이라고 있어요. 무슨 령? 불령이 뭐냐면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요거를, 아, 몰라도 돼, 이거? 아, 전체적인 거 설명해주고 가려고 그래. 쓰려고 좀 하지 말고 좀 알려고 좀 해봐. 이거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됐어요? 예, 요게 규칙이니까 시행규칙, 불령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해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택을 공급해줘야 돼. 이해하셨어? 그러면 다 나온 거지. 여기 봐봐.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됐어요? 여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 공급받아야지. 여기에서 정해진 자가 아닌 자가 이거 주택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다 양도할 수 있다. 양도가 제한된다. 양도 제한된다고 내 마음대로 못 팔아. 그거는 다 여기에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팔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아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끝난 거예요. 주택법 공부 다 한 거지. 이제 틀릴 게 없잖아. 그쵸? 예, 그러면 지금의 키워드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냐 모르냐. 이거 주택법은 난 주택법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주택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야. 주택을 건설하는 게 뭔지를 모르, 용어 정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아유, 그 주택 몇 가지 안 되는 거 그거 몰라. 주택단지 몰라갖고, 아유, 주택단지지, 그게. 아유. 주책바가지, 주책바가지. 얘만 딱 알고 공부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여섯 문제 그냥 꿀꺽 맞추면 되지.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첫째 시간 배운 건, 요 구도 잡는 거, 구도 잡는 거. 그러니까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